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에서는 곰씨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서커스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뒤에 보시면 오륜기가 보이죠? 종합운동장인데요. 여기에 설치된 빅탑 공연장에서 태양의 서커스 쿠자가 열립니다. 정말 너무나 보고 싶었던 작품인데 너무나 기뻐요. 공연 내용은 당연히 못 찍겠지만 그래도 공연장 주변이랑 어떤 분위기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무겁지만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엄청 추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이렇게 역대 작품 포스터를 크게 깔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자, 저희는 쿠자를 보러 갈 겁니다. 고고! 저희가 바로 빅탑 공연장인데요. 이번에 쿠자에서는 굉장히 큰 빅휠 공연도 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가장 큰 빅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가시죠. 여기는 쿠자 입구인데요. 저 보시면 옆에는 VIP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전 VIP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옆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쪽에 들어왔는데요. 역시 빅탑이다 보니까 이제 따뜻하고 좋습니다. 팝콘도 먹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원래는 공연 끝나고 바로 후기를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춥고 어두워서 이렇게 따로 찍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꿀잼이었어요. 공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연기자들이 관객과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적극적이에요. 때때로 무대 세팅이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관객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좀 잘 놀아주거든요. 이런 섬세한 진행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일 오후에 갔습니다. 주차도 편리하게 하고 여유있게 관람했어요. 참고로 태양의 서커스 쿠자의 풀 공연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그 영상을 여러 번 봤지만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재밌습니다. 비교도 못할 정도로 재밌어요. 아직 공연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빅탑 내에 큰 기둥 4개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내 자리 앞에 있으면 불편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제 앞에 기둥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둥이 없는 게 편리하니까 예매하실 때 지도를 보시고 이 4개의 포인트를 잘 고려해서 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쩔 수 없이 뒷자리를 예매해야 되면요. 이 가로로 삥 둘러쓰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에 가깝게 예매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에 배우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재미도 있겠죠. 공연장을 가득 채운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도 인상적이었고 또 공연이 끝나자마자 우르르 나오는데 다들 질서를 잘 지켜서 큰 사고 없이 원활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다른 날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날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들의 관람 매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 공연은 1월 6일까지입니다. 이게 지나면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매해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따로 광고 우려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꼭 보세요. 꼭!
그럼 오늘의 친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도 즐거운 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